그때 박미추. 오늘이 내일로 바뀌려 할 때 긴 여름이 가을로 가려 할 때 면접 보러 가는데 늦었을 때 즐겨 읽던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올 때 깊은 고민 끝에 한 사람을 떠나보낼 결심을 할 때 그때는 누구에게나 서늘한 한기의 공격을 받는다.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는 걸 알 때, 샴푸 거품 헹구려다 단수됐을 때, 카메라를 켰는데 상황이 끝났을 때,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는데 전화를 끊어야 할 때, 늦게 깨달은 감정을 미처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때, 내가 사려던 마지막 남은 물건을 누군가가 사버렸을 때, 그때는 누구나 가슴 안에 휑함이 소용돌이 친다. 늘 그때처럼 서늘한 한기와 휑함은 순간의 바람처럼 가을을 닮았다.